네, 이제 남아있는 빈 공간들을 좀 채워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할게 있어요. 뭐냐면, 주문서에서 주문자명을 요 B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손바닥 모양이 있을 때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꾹 잡아요. 펼친 손이 있었는데 꾹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당겨주면 이게 첫 번째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터는 다시 잡은 겁니다. 해서 일단 주문자명을 맨 앞으로 옮기도록 하고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엔 영수증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주문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는 지난번에 사용했던 데이터 확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확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보면 기준에서 범위에서의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린 이걸 사용할 겁니다. 해서 데이터 범위를 선택을 하고 주문서에서 보면 이 주문자명 있죠? A를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A부터 A까지 A의 전체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삼각형 모양이 뜨게 되고, 이러면 주문서에 들어왔던 주문자들의 명, 여기 맨 위에 이것도 들어오게 되지만, 이건 그냥 생략하면 되겠죠? 주문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얘도 좀 구색을 맞춰줘야 되겠네요. 하고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을 하는 데이터 확인을 사용해서 여기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 자, 이건 계속 뜨네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게 아주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문서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영수증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동엽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문서에서 일단 신동엽을 찾고요. 신동엽을 찾아서 이 안에 있는 이 정보들을의 위치를 찾고 그 찾은 정보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제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VLOOKUP이라는 함수입니다. VLOOKUP. VLOOKUP이라는 함수인데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검색할 키, 범위, 색인과 정렬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검색할 키는 뭐냐면 어떤 이름을 찾을 거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셀에 있는 거를 찾을 거잖아요. 그럼 요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요건 합치기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A2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A2. 자, 그 다음에는 자, 범위라고 나왔죠. 어디에서 찾을 거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을 거는 이 주문서에서,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열어놓고, 주문서에서, 주문서 전체를 찾는 거겠죠? 일단은 첫 번째에 우리는 주문자의 이름으로 찾을 거기 때문에 이걸 A에다가 위치시킨 거예요. 이걸 A에다 위치시켜야 오른쪽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정보의 범위입니다. 범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인이잖아요. 색인. 색인은 무엇이냐면 그 정보의 위치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신동엽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 범위 중에서 어디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여기 영수 중에서, 주문, 작성 일자잖아요? 그럼 영수 중 일자를 찾으면 됩니다. 다 날라가 버렸네요. 그러면, 우리는 영수증을 입금 확인된 날짜에다가,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서를 셉니다. 여기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럼 7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맨 뒤에는, true와 false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true와 false를 입력할 수 있는데, true는 값이 비슷하기만 해도 값을 출력해주게 되고요. false는 비슷한 값이면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만, 출력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동엽이 아니라 신동 1, 뭐 이런 것도 막다 검색을 해서 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true가 되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여기는 false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이 신동엽이 입금한 날짜. 자,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입금한 날짜인 9월 13일이 네, 여기에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름을 신동엽이 아니라 이제 신동1을 넣어. 신동1이란 사람은 없죠. 이제 신동1이란 이름으로 잘못 입력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함수는 신동1이라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엑셀 화면이 좀 지저분해지겠죠? 여기 막다 이렇게 NA 해가지고 쭉쭉쭉 다 이렇게 뜨게 될 테니까 좀 많이 지저분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한 가지 함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뭐라고 추가를 하냐면요. if error. 만약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땡땡. 이 땡땡은 공백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요 사이에 원래 어떤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간 내용을 출력해 주게 돼요. 여기에 이제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면 에러가 났을 경우엔 좋은 길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게 되면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그냥 깨끗한 화면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 요거는 자료형을 날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이걸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if 에러와 vlookup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그 영수증을 작성하는 이 사람의 정보를 불러오는 걸 해봤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것들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 있는 금액 합계는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밑에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성 일자랑 이월 1은 같은 날짜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합시다. 그대로 복사를 하고, 자, 붙여넣기.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뜨네요. 이거는 자료형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명이래요. 품명. 일단은 복사를 해주는 건 똑같아요. 복사를 해주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넣어놓고 봅시다. 자, 품명의 경우에는 몇 번째 칸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5라고 이 부분을 5로 바꿔주면 품명을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자, 여기서 수량은 5보다 한 칸 옆이니까 6이겠죠? 아,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복사를 하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고 6. 그리고 단가는, 자, 단가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여기 품목 리스트에서 찾아야 되겠죠? 일단 함수 부분은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하고요. 자, 함수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표시하고, 이 키를 우리는 여기 품명, 이 품명으로 하겠습니다. 품명으로 하고, 여기 다시 작성을 하면 되니까, 이거를 품목 리스트에서, 자, 이 중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품명 중에서 이 금액을 불러오고 싶은 거니까요. 하고, 2. 2로 하면은 하나, 둘이니까 여기 금액을 출력해 주겠죠? 그리고 펄스. 그리고 땡땡. 하게 되면 금액을 불러와 주죠? 요거는 달러 표시로 한번 넣어봅시다. 자, 여기 달러 표시 넣고, 여기 소수점 이하를 몇 자리까지 출력할지 체크할 수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금액은, 뭐 간단하잖아요? 요거랑, 요거로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곱하기 넣어서 하면 총 금액이 나오게 되고, 이 금액을 여기다가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다 는을 붙이고 요 셀을 선택하면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수 있어요. 자, 여기 합계도 는을 붙이고 여기를 선택하면 그대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수증 양식 VLOOKUP을 이용한 영수증 양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 영수증 양식까지 요 영상에서 하고요. 정말 짧지만 주소라벨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